내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도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큰 무리 없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 모두 평년보다 4,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흐리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대구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